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쁜 마스크를 했네. 네. 꿀타레라고 옛날에 임금님들께서 드셨던 과자예요. 이걸로 만들 건데 여기에 꿀덩어리 숙성을 시켜서 단단하고 딱딱하고 밑에 가루는 옥수수 전분, 옥수수 가루. 자 이제 꿀이 딱딱하니까 이렇게 구멍만 뚫고 만드는 거 시작합니다. 나머지는 손으로 머리카락보다 얇은 16,000 가닥의 꿀씨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가늘고 가늘게 늘리고 늘려서 옛날에 임금님 과자 꿀타레를 만들 거예요. 이제 꿀이 한 가닥, 두 가닥, 네 가닥. 자 여기 중간 굵기 1024가닥 그러니까. 이제 더 얇아질 거예요. 2000가닥 마지막 16000가닥 짜잔. 엘사 머리카락. 이제 꿀을 뭐 이대로 만드시면 솜사탕처럼 바로 녹아 없어져서 이제 이쪽으로 우리 안에는 견과류, 아몬드, 땅콩, 검정콩, 검은깨, 견과류를 갈아놓은 고명을 이렇게 한번 듬뿍 넣고 돌돌돌돌돌 말아서 이대로 쏙 먹으면 끝. 뭐 그냥 드셔도 맛있고 얼려서 드시면 이게 가닥가닥이 얼어서 바삭바삭 녹아요. 그래서 얼려서 커피랑 차랑 같이 드시는 과자예요. 그래서 우리 종류가 다섯 가지 맛이 있고요. 기본이 아몬드랑 땅콩 이런 하얀색 실이고요. 옆에 초코 녹차 백년초는 겉에 실이 초코고 안에는 견과류 똑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 네네. 초코로 할까? 초코로 할까? 땅콩으로 할까? 하나 하나 살까? 그래. 그러면 땅콩 하나랑 초코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14,000원이고요. 오늘 주말이어서 3개 사시면 3,000원 할인해드려요. 그러면은 땅콩, 아몬드, 초콜릿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7,000원이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싸 형, 그 맛이 어떤 것 같아? 아주 달달달달달하지?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안녕입니다. 됐어? 가라 셀카로 드신 거예요. 빙수 먹으러 갑시다. 딸기 빙수로 먹을 거예요. 가자. 어디지? 극장 옆에 국화꽃. 맞아. 2층? 응. 극장 옆에 국화꽃. 메뉴판 있다 여기. 딸기 빙수도 있다. 감귤 빙수도 있다. 팝팝 빙수는 뭐야? 어? 팝팝팝. 아 팝팝팝 빙수 팝팝가 꽂혀 있네. 아, 뭐 딸기 더 맛있겠다. 가자. 딸기. 교훈하고 오자. 먹자. 그럼 갈 때는 안국역에서 타고 가면 아 맞네요. 양고기구나. 맞네. 먹어봐요. 아주 너무 빨리. 내가 빨리. 딸기를 이렇게 찍어야지. 다 드실 것 같아. 특징이 있네. 어, 오빠 엄청 닮았다. 귀여워. 옷은 멋대로 바꿨지만. 옷은 커플 옷으로 바꿨지. 주문이 커플 옷. 귀엽다. 잘 그린다. 어. 닮았나요? 근데 인사동 나들이를 갑자기 했어요. 아주 좋지요. 귀엽게 나왔어. 그치? 가방에 맞죠. 하신 분은 화정역 2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